해가 떴다야. 아, 이런? 하늘에 구름이 없는데요? 별로? 다 날아갔는데? 어디 갔어? 구름 이게 다 어디 갔어? 주된 일이야. 야, 비 왔는데. 와, 이 날벼락에. 야, 이거 무슨 날씨가 이래. 이봐, 새들도 깜짝 놀래갖고, 지금. 아, 조금 전까지 해가 있었잖아. 조금 안 간다더니. 봐, 저기 해가 있는데, 그래. 야, 갑자기 이렇게 비가 위에 어두워지면서, 흙이잖아요. 어? 위에 흙이잖아. 아니, 위에는 흙이긴 한데. 비오는 구름이. 이거 봐, 새들도 지금. 아, 오늘, 아니, 진짜 저쪽에 봐. 저 끝에는 지금 맛있다니까. 대박인데. 오늘 비 온다. 아침에 비올것 같은 날씨가 전혀 아니었거든. 좀 전에, 야, 불과 5분 전에 날씨, 비올 거라 생각했나? 당연하지. 네. 당연하지. 먹구름이 있으니까. 먹구름 없었다니까. 머리 위에 있잖아요, 바로. 아이고, 오늘 우산 안 들고 온 사람 많았을 텐데. 추석 마지막 날이라고. 하늘색이 묘하지 않아요? 아, 그냥 이런 색의 하늘을, 이런 하늘을 코발트 블루. 볼 일이 없잖아요. 왜냐면은 아래쪽일수록 하얗, 그, 파랗고 위로 갈수록 하얗잖아요, 보면은. 거의 그치. 그라데이션이잖아요. 좀 전에 비온거 치고는 신기하지. 봐, 새들도 깜짝 놀래갖고 갔다가. 어? 저기. 아빠, 그냥 파란색. 아니, 저기 물통에 물이 새는데? 저기, 아, 원래 물통 위에, 저거 얘기해줘야 되는데. 어디 물안 새나? 저거는 원래, 저기 언니 안 보이나, 저거? 저거 뭐냐면, 물이 어디? 차면 수도꼭지가 잠기게 돼. 변기하고 똑같은 원리야, 저것도. 오. 저것도. 똑같은 원리거든. 저건 좀 큰일 나요. 지금 빨리 말해야 되는 거죠? 변기에 물이 차면, 여기, 변기처럼, 여기 물이 차면, 여기, 그 불이라는 게딱 뜨거든? 뜨면 수도꼭지를 잠궈. 그래요, 지금 큰일 난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렇게 해놓으면 계속 물이 새는 거지. 근데 계속 물통에서 아빠 그게 아니고 물을 채워야 된다 아빠 조용히 해봐. 생각해서 아 수도꼭지에서 물이 그게 나오는 아니고 저좀 거지. 신기하잖아요. 뭐. 저 맨날에 물 떨어지는 약간 동글동글하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아래쪽에 요거? 여기 그게 보이라니. 보이잖아요. 저기 동글동글 떨어지잖아. 아, 맞네. 저 뭔가 왜 이렇게 원래 저렇게 떨어지나? 아무튼 저거 말해 그러면 신고해 경찰서에. 경찰서 신고할 정도는 아니고. 하여튼, 조금 전에 비가 그래만 왔는데, 우와, 대박이다, 야. 저왜 새는 건데요? 이봐, 이게 환경 오염 때문에 그런 거야. 빨리 불량 좀 뽑아봐. 저왜 새는데 아니,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비가 갑자기 와, 좋은 날씨에 비가, 아까도 이거보다 좋은 날씨였잖아. 아니, 왜 새냐니까? 니 빨리 달려가서 얘기해줘. 야, 아니, 신기하다, 날씨. 그냥 구름 다 어디가서 어? 그렇게 빠르게 여기, 날아간 봐, 거야? 창문에 물 있는 거 봐. 비가 이래 왔는데, 조금 전에. 이렇게 빠르게 구름이 날아간 거라고? 그러니까, 아빠! 너희 세상에는 아빠! 기후변화가. 심지어 저기 아직도 새고 있다. 조금씩 샌다, 진짜. 이제, 아. 저기 위에 있는 건다 샜나 보다. 아니지, 저 수면까지만 딱 생. 저 밑으로, 저 구멍 밑으로는 그니까, 물. 구멍 밑으로 있는데, 저 구멍 위치까지 샜다고, 저 그래. 위에는. 와, 이 날씨 진짜 요상망측하네. 진짜 너희 세대는 기후변화에 진짜. 근데 엄청 재밌을 것 같잖아요. 뭐, 이렇게, 창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고정시켜 놓고. 그치.